네, 엔화가 싸지면서 이제 엔테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테크 관심 많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엔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게 또그 외환이고 이래서 또 주식이나 부동산과 좀 다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모든 자산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요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싸졌다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싸졌냐? 그럼 결국 8년 만에 지금 거의 가장 싸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엔화 그러면 100엔당 저희들이 이제 공 하나를 더 붙여서 한 10배 정도 높은 1,000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100엔당 1,000원이 깨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900원 선도 최근에는 한번 깨진 바가 있어서 800원대로 내려갔다가 조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저기 그 왼쪽에 2015년도 6월달 정도에 그 장중에 885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엔당 885원으로 네. 거래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가장 싸졌다. 그래서 2015년 6월 이후에 거의 8년 정도 만에 엔화가 다시 싸진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장중 이제 엔원 환율 기준으로 100엔당 897원까지 900원 선이 잠깐 그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 900억 원 초반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엔화가 싸지다 보니까 그 엔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대 은행 기준으로 엔화를 환전하는 금액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5월 달에 지금 300엔 정도가 이제 환전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5월에 비교해 보면 거의 전년비로는 그한 380%에서 4.8배로 증가해서 거의 5배 정도가 지금 엔화 환전하고 있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체적인 그 5월에 4대 은행보다 더 넓은 이제 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주자 엔화 예금을 봐도 2000그 지금 최근에 62만 5천 달러까지 늘어나서, 이게 전월비로 따지면 한 9만 3천 달러가 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화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화가 싸지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고요. 또 환전하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엔저 현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가요? 8년 만이라고요. 예, 그 쉽게 생각하시면 그 일본의 그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EU 같은 데서는 주요국도에서는 이 고금리,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금리를 낮은 금리에서 동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금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 0.1%인 거고요. 그리고 장기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를 0%에서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건가요? 이제 경제가 좀안 좋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을 풀어서,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디플레,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장기간 지금 불황에 빠진 상황이라 돈을 풀어서 그걸 경기를 좀 회복시킨다는, 정반대군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긴축을 취하는 것과 달리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화를 많이 찍어내다 보면 그 통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화가 계속 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그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경기 개선인 기대감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해서는 원화가 강세인데 달러에 대해서는 엔화가 계속 약세니까, 이제 엔원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또어그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일본의 장기 침체에 따른 이 통화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엔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무슨 엔화를 가지고 있어서 환전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까요? 예, 크게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가장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실수요 같은,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같은 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전을 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엔화를 환전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엔화를 환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자산이 쌀 때 사는 것처럼 엔화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앱을 통해서도 쉽게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은행마다 요 환전 수수료가 좀 다르다는 점인데요. 통상 한 1.5에서 1.75%를 하는데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좀 싸게 수수료를 내시고 환전을 하시려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별로 또 이제 이런 이제 환전 고객을 잡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엔화 예금인데요. 엔화 예금이라는 거는 아까 그 엔화 환전과 사실상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엔화 환전 같은 경우는 환전을 해서 시중에 그러니까 수중에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거고 엔화 예금 같은 경우는 외화 통장의 하나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적금을 드는 원화로 예적금을 드는 것처럼 외화에 대해서 예적금을 드는 건데요. 그 외화에 그 이제 외환이 이제 엔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엔화를 아까 환전 같은 걸 해뒀다가 이제 그 외화 통장을 대설한 후에 그 외화 통장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렇게 직접 외화로 환전해서 안 넣어도 되고 원화를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의 그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은행에서 알아서 이제 외화로 환전을 해서 그 외화 통장에 엔화 통장에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적금 드는 것처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새는 모바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할 수가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엔화 예금은 들 수 있어서 장점인데 이제 그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는 이런 점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15.4%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엔화 예금은 거의 금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보시고 넣는다기보다는 이제 환차익을 보시고 좀 그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는 건데 네. 단점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아까 환전을 할 때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1.75% 정도의 환전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외화 통장에서 이 외화를 그 엔화를 꺼낼 때 그 인출할 때 또 수수료가 은행에 따라서는 1.5% 정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네네. 그래서 요 뭐 인출할 때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뭐 외화 통장, 엔화 통장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환전과 예금을 알아봤는데 이 일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 엔화 자산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이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국내에서 사실상 그 미국 주식 하는 것만큼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 KB나 미래에셋이나 키움 이런 데서 이제 그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중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좀 최소 단위가 100주 단위로 투자를 해야 네.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점심 시간에 또 거래가 안 되는 또 점심시간이 안 되는군요. 예, 단점이 있어서 직접 투자는 사실 조금 번거로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로 이제 ETF,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ETF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국내에는 일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을 한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그 타이거 일본 엔 선물 ETF가 있는데, 요거에 좀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400억 원 정도로 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ETF가 사실상 좀 거래가 쉬운 측면이 하나의 큰 장점인데 요거는 조금 거래량은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반면에 그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환전 수수료는 없고 그다음에 펀드 수수료 0.25% 정도만 내면 되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어떤 이제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투자를 하던 간접 투자를 하던 적당한 걸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식 투자에는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있는데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800원대 찍고 다시 지금 910원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될까요?
예, 그 환율이 참 그 예, 전망하기 네. 쉽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인 그냥 일종의 좀 컨센서스와 비슷한 대략적인 그 시장의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면 엔저 현상이 좀 당분간은 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엔저가 또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원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조금 강세된 측면이 최근에 그 원엔 환율을 엔원 환율을 좀 그 저기 그 엔저를 싸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강세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네. 가장 큰 거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돈풀기 정책을 계속 할 것이냐. 지금 최근에 그 일본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그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니케이 지수가 3만 3천을 거의 33년 만에 돌파를 해서 일본도 약간의 인플레 조짐이 있어서 그러면은 일본도 이제 좀 긴축에 나서지 않겠느냐. 네. 요런 또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3분기 이후에는 엔저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엔저 현상도 지속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네.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싸면 사람들이 또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으면 또 비싸지니까 이게 뭐 영원히 계속 쌀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저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동향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통화 정책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